이것도 그 여자가 한 걸걸? 윤설이 당신 좋아서 꼬신 줄 알아? 천만에. 멍청한 당신 이용한 거야. 주총 전에 나보고 그러더라. 당신 필요 없다고. 나 가지라. 진짜? 이제야 상황 파악돼?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윤설 복수에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버려진 거라고, 이 멍청아! 그럴 리 없어. 여리가 나한테 그럴 리가 없잖아. 어머니 주식 안 건드리셨대. 어머니 요새 가결 때문에 바쁘셔서 주식 팔 타이밍을 놓쳐 팔지도 사지도 못했었대. 설마 손열이 너? 촬영도 끝났고 내가 윤 변호사님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요? 다른 거 부탁하는 척 전화해서 약속 잡고 그 장소에 형이 나가면 되잖아요. 윤 변호사님, 형 거절한 거 후회하고 전화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. 아저씨의 딸이 손녀리? 그럼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윤설 씨라고? 아, 형! 아이씨, 요즘 계속 내 말 무시 때려. 이씨. 내 전화 왜 안 받아? 일부러 안 받는 거야? 아빠, 이거 나. 말해. 왜 내 전화 안 받는 건지. 그걸 정말 몰라서 물어? 뭐? 앞으로 김무열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. 당신 파멸시키겠다는 내 복수가 일단 성공했으니까. 네가 어떻게, 손열이, 네가 나한테 어떻게? 무슨 당장 놓지 못해? 당장 놓으라고!